안녕하세요. 일상을 영화같이 담는 용쌤입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네, 무려 무료 영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라인 지렸... 무료 영상 소스를 다운로드해서 편집한 영상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영상의 퀄리티를 올려줄 무료 영상 소스 다운로드 사이트 두 곳과 유튜브 채널 한 곳을 소개하고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 정말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있어 보이게 시네마틱한 색 필터를 입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픽사베이는 영상 소스뿐 아니라 특히 사진, 일러스트 등 다양한 소스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잘 찾아보면 정말 고퀄리티 영상들도 많고 은근히 쓸만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픽사베이에서는 사진을 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영상 소스의 경우 그래픽 영상이나 일러스트 같은 영상들을 픽사베이에서 자주 이용합니다. 한글도 지원해서 한글로 검색하셔도 되는데 영어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보는 방법은 둘러보기를 누르고 랭귀지에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선스는 대부분 무료인데 해당 영상 내에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주 가끔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무료 영상 소스는 대부분 픽셀스 비디오에서 사용합니다. 정말 고퀄리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4K 영상과 60프레임,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영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정말 퀄리티 좋은 영상은 색보정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글도 가능한데 역시 영어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검색이 됩니다. 한글 설정 방법은 이 점점점을 클릭해서 체인지 랭귀지에서 한국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타린 엘리엇 발음 지렸... 이분의 영상과 사진을 정말 좋아합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상들이 많고 지난번 무료 영상 소스로 만든 B롤 영상이 이분의 영상으로 편집했어요. 정말 잘 찍어놓은 영상들이 많아서 그냥 컷 편집만으로도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작가의 피드에 들어가서 사진과 영상을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무차가 아닌 뮤샤님도 이 두 사이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이 무료 영상만으로 제작했다고 해요. 엄청나죠? 카메라 장비 리뷰와 프리미어 프로 강의를 재밌게 해주는 유튜버이기에 영상을 배우실 분들은 구독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무료 영상 소스 채널은 최근에 알게 된 유튜브 채널인데 바로 심플하다 스튜디오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론 영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인데요. 네, 뭐 이걸로 말 다 했죠.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영상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상 소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두 개의 사이트와 한 개의 채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주 간단한 색보정 방법과 시네마틱한 느낌의 색 필터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아무리 강의를 듣고 따라해보고 해도 아직도 배울 게 많은 게 바로 색보정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감각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초창기 영상을 편집할 때 여기저기 무료 럿 파일, 즉 다른 사람들이 만든 색보정 파일을 다운받아 적용하는 게 다였습니다. 정석대로라면 색교정부터 보정까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문 필름 메이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누구나 쉽게 시네마틱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색보정 방법을 공유해드립니다. 진짜 여기저기 다 뒤져봐 다 찾아봤지만 이렇게 색보정하는 분들은 찾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 자, 정말 쉬우니 따라해봅시다. 가장 먼저 조정 레이어를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 패널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영상 위에 올려놓고 영상 길이만큼 조절해주세요. 이펙트 패널에서 레벨스를 검색하면 오토 레벨즈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조정 레이어에 끌어다 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색 보정을 해줍니다. 벌써 색이 선명해졌죠? 여기에서 다시 프로젝트 패널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컬러 매트를 만들어줍니다. OK를 눌러주고 R값을 30, G값을
60, B값을 90으로 하고 OK를 해주고 이름은 아무거나 해주는데 파란색이니까 블루라고 할게요. OK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컬러 매트를 조정 레이어 위에 올려놓습니다. 영상 길이만큼 조절해주세요. 컬러 매트를 클릭하고 블렌드 모드에서 디퍼런스로 설정하고 오퍼시티의 시계 모양 체크를 풀고 값을 10에서 25 뭐 적절하게 조절해주세요. 짠! 시네마틱한 느낌이 됐죠? 여기서 강렬하게 하려면 블렌드 모드를 디퍼런스로 하시면 되고 조금 더 밝고 감성적인 것을 원하면 익스클루전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정한 값은 파란색을 얹어서 필터를 씌웠죠? 이 컬러가 요즘 유행하는 오렌지티의 색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은 더 오렌지색으로 보이게 하고 어두운 부분은 푸른색 계열로 해서 사람이 더욱 돋보이게 하는 색상이죠. 이 컬러 매트 색상을 바꾸시면 또 다른 색 필터 느낌을 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설정하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영상에 맞게 색상을 정하고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색보정과 색필터를 입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시네마틱 비디오 팁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콘텐츠로 꾸려가고자 해요. 용쌤 채널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이 초보 유튜버분들이시기에 비교적 간단한 장비들과 최소한의 편집 프로그램으로 시네마틱한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한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무료 프로그램으로 편집하는 방법이라든지 등이요. 그래서 다음 시네마틱 비디오 팁 영상은 여러분들의 브이로그 영상의 몰입도를 높이는 시네마틱한 촬영 기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하면 아주 좋겠죠? 그렇죠?